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타운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팝콘은 왜 터질까요? 사소한 질문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팝콘의 역사, 과학,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팝콘을 터뜨리러 가자. 팝콘은 현대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여러 문화권에서 장식, 음식, 외식 등 다양한 이유로 팝콘을 소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팝콘의 역사는 중남미 원주민들이 종교의식에 팝콘을 사용했던 콜럼버스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팝콘 소비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4500년 전 뉴멕시코 중서부의 박쥐 동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대 팝콘 유물은 팝콘 균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팝콘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팝콘의 인기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계속 퍼져나갔고 아즈텍과 마야인들은 팝콘을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팝콘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되어서야서스 박람회, 야구 경기의 주요 간식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팝콘이 터지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팝콘은 딱딱하고 습기로 밀봉된 껍질과 촘촘한 전분 내부를 가진 특수한 옥수수 품종입니다. 열을 가하면 알맹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하기 시작하여 알맹이 내부에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압력이 너무 커지면 결국 껍질이 파열되고 커널이 폭발합니다. 이 과정을 팝이라고 합니다. 알맹이가 터지면서 녹말이 들어있던 속이 가볍고 폭신폭신하며 맛있는 스낵으로 변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과자가 됩니다. 팝콘은 전세계 모든 연령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즐기는 사랑받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팝콘이 독특한 팝핑 메커니즘과 맛있는 맛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당연한 일입니다. 팝콘은 맛있는 간식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 팝콘 한 컵은 31칼로리에 불과하며 식이섬유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고 지방 함량이 낮아 식이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간식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팝콘이 영화관에서 홈무비의 밤의 1위까지 대중문화에 뿌리내리고 심지어 과학실험에까지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팝콘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의 탑승에 은하계를 탐사하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팝콘이라는 독특한 간식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이한 행성이 떠올랐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좌표를 설정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기계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계에 다가가 보니 작고 폭신한 흰색 물체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물체를 한 줌씩 집어 입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주민 중 한 명에게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팝콘은 왜 터지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팝콘이 터지는 것은 알맹이 속의 녹말 배우가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가열되어 폭발하면서 알맹이가 파열되어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의 흥미를 느낀 저는 팝콘이 터지는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팝콘 터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던 오래된 연구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팝콘 알맹이를 가열하면 알맹이 내부의 수분이 증기로 변해 알맹이 내부에 압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커널을 터뜨려 익숙한 팝 소리를 내며 커널이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팝콘 알맹이에서 발견되는 압축 전분의 일종인 녹말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껍질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습기에 강한 코팅으로 둘러싸여 있어 알맹이가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팝콘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장 오래된 팝콘 유골은 뉴멕시코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5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팝콘의 역사는 음식에서 장식의 1위까지 다양한 용도로 팝콘을 사용했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팝콘은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간식으로 자리 잡았고 1885년 최초의 상업용 팝콘 기계가 발명되었습니다. 오늘날 팝콘은 전 세계에서 즐기며 사랑받는 스낵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팝콘이라는 매혹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저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이 간식을 즐겨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팝콘이 터지는 이유는 각 커널 내부의 수분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맹이가 가열되면 수분이 증기로 변하여 결국 폭발할 때까지 단단한 껍질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활용하고 즐길 수 있었던 놀라운 자연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팝콘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사랑받는 스낵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팝콘을 재배, 보관 및 조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팝콘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대신 전자레인지나 열풍을 사용하는 등 새롭고 흥미로운 팝콘의 맛과 팝콘을 터뜨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팝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팝콘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팝콘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맛부터 짭짤한 맛까지 팝콘 맛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맛을 섞어 독특한 조합을 만드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팝콘을 구식 스토브 탑파퍼를 사용하는 것부터 현대식 전자레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팝콘을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인류가 이 간단한 간식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맛과 필요에 맞게 변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론적으로 팝콘은 수세기 동안 인류가 즐겨온 놀라운 간식입니다. 그 키워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인류는 팝콘의 힘을 활용하여 팝콘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혁신해왔습니다. 지구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간단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사랑하는 인류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팝콘의 미래에 어떤 새로운 발전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팝콘의 역사, 과학, 그리고 미래. 이렇게 간단한 간식이 이렇게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